본인 해명으로는 갖고 있던 주식 다 팔아서 모두 해당 코인인 위믹스에 투자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뭘 믿고 한 군데다가 다 투자를 했냐? 무슨 소스를 받은 거냐? 오늘 여당에선 이런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게 아니고 소위 말한 그 김치코인, 잡코인. 그래서 이게 돈 놓고 돈 먹기식 아니냐. 이건 뭐 언제 깡통 찰지도 모르는데. 근데 저기다가 10억을 때려박고 그럼 뭐 뭐 믿고 자기 저 재산 등록한 것만큼의 현찰을 거기다 몰빵을 해. 내부 정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혹시? 예, 그런 의문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았죠. 아무런 정보 없이 국내 대기업 주식을 전량 이 매각해버리고 매각하고 9억이라는 그 돈으로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 사는 게 말이 되냐.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을 만든 이 회사가 웹젠이라는 게임 회사랑 MOU를 체결하는 게 드러났거든요. 웹젠이라는 게임 회사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 김병관 전 의원이 사실상 소유주로 있는 곳입니다. 여당에서는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 얘기까지 꺼내들었는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잘 안 알려진 코인에 많은 돈을 이렇게 위험부담이 있는데 투자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부 정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리고 사건을 좀 해보신 분들이면은 대번에 법조인님은 그런 얘기 하는데 조홍천 의원께서 검사 출신이니까 잘 알아가지고 지금 매를 딱 짚으신 거거든요. 김치코인 특히나 이런 진짜 투기판 같은 곳에서는 언제 상폐돼가지고 제로가 될지 몰라요. 가치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 있는 거래는 제 주변에서는 못 봤고 저는 기록에서 제 그 의뢰인, 피고인들을 사건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뭐 자전거래나 이런 걸로 이제 그 코인 가격을 띄우는 방식도 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호재를 미리 알고 이제 미리 확보해 놓는 이런 방식의 이제 조작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게 아닌가 의심할 만큼의 굉장히 그 규모가 커요. 이거는 뭐 더 큰 규모의 이제 사건들을 보신 분들은 뭐 10억대도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재산에 버금가는 내용을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확신 없으면 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가 사실상 이제 모기업인 그런 그렇죠. 코인인데 지금 웹젠이란 그 게임 회사와의 MOU 체결이 드러났고 이게 굉장히 호재잖아요. 예. 또 그리고 또 마침 그거의 실소유주는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예. 또 같은 경기권의 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김남국 의원과의 또 소통 관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또 이제 합리적 추론이고 예. 당 내부에서 또 이제 소통 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 하에서의 내부자 정보가 있지는 않은지 역시 지금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혐의로서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김병관 전 의원 측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부인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허무맹랑한 얘기다. 근데 다만 이제 김남국 의원 본인이 계속 이거 내부자 정보 혹은 뭐 고급 정보 미리 본인이 국회의원 신분인데 알아서 투자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좀 상식적이진 않으니까 꽤 많은 금액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알려진 이 코인에 투자를 한다? 뭐 김남국 의원의 촉이 얼마나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려면 계속 그렇게밖에 볼 수도 있어요. 아, 뭐 이거 뭔가 내부자 정보 있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 김병관 의원이 알려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주장이거든요. 예. 의심의 눈초리. 뭐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칩니다. 하지만 김병관 의원이 자산가잖아요. 그리고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웹젠 김병관 전 민주당 의원이요. 그런데 본인이 내부자 정보를 줘서 끌어들였을 때 본인이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크고요. 예.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김남국 의원이 이 정도까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병관 전 의원이 부러웠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예. 뭐랄까 가상 자산을 갖고 가상화폐에 뭔가 큰 이득을 본 사람들 보면 예. 아 이거구나. 그래서 꽂힌 거예요. 투자의 방식을 부동산, 주식, 가상 자산으로 건너간 겁니다. 예. 저는 그런 정도가 상식선이라고 생각해야지. 예. 지금 이거를 뭐 무조건적으로 어떤 욕망 부분을 뛰어넘어서 범법행위, 불법행위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도요. 예. 할 수는 있으나. 몰아가는 거는 좀 잘못됐다. 전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실제로 정치권에서 어떤 누가 코인 투자 비슷한 거에 좀 호재가 있다더라. 서대민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아, 저도 많이 듣고 예. 저는 이제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뭐 거의 뭐 투자를 하지 않지만. 예. 근데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친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그거 한번 해봐라. 이거 좋더라. 이거 한번 해봐라. 나 이득을 봤어. 예.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해봤더니 직접 해봤더니 여기가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어. 예. 근데 여기가 나 수익이 좋아. 너도 해볼래? 과연 이 정도가 내부자 정보일지 예. 아니면 어떤 친분관계에서 서로의 이야기일지. 근데 본인이 투자를 몰빵하는 거는 본인의 판단이죠. 분산 투자하는 것도 본인의 판단이고요. 부동산에 몰빵을 하는 그렇죠. 것도 본인의 당연합니다. 판단이고. 예.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저는 접근하는 게 맞고요. 예. 다만 어떤 여러 가지 정황상 김남국 의원이 초래한 것들은 본인의 해명 자체가 미진한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야만 불필요하게 의심들을 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그 주변에서 너도 해봐 이거 좋아 이렇게 권하는 경우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회사의 실소유자면 그게 내부자 정보입니다. 아하. 이게 따지는 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따질 수는 있지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예. 내가 했더니 이거 참 괜찮다 수익을 많이 보고 있다 예.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병관 전 의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김병관 의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김남국 의원이 그런 것들을 불허해서 투자했을 공산이 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당에서 의혹 제기했고 전직 국회의원인 김병관 전 의원의 이름까지 나왔는데 본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 대략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앞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도 김남국 의원이 투명하게 본인의 코인 의혹을 떨쳐내려면 핵심 얘기, 그러니까 위믹스 코인을 언제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밝혀야 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셨습니다. 근데 이걸 얘기 안 하니까 60억 원어치보다 더 있었을 거란 일부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래프 한번 다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일부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이 된 시점 김남국 의원이 그 거래소에 넣었다고 하는 거기 2021년도에 딱 샀다. 그리고 팔았다. 라고 하면 이게 뭔가 숫자가 좀 안 맞으니까 그 전부터 뭔가 이제 최고점까지 사고 판 거 아니냐. 아, 9억이든 10억이든 그 부분을. 그래서 혹시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일부 첫 보도가 나왔을 60억 원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코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믹스 코인을 언제 사고 팔았는지를 밝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좀 있거든요. 원래 이슈라는 게요. 하나 이슈가 생기면 그게 생성해서 발전해서 고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양한 그 파편, 부수적인 이슈들이 거기서 터져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슈가 가라앉는 이런 흐름으로 이슈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 이슈는 이제 고점 속에 가면서 여러 가지 주변 이슈들이 계속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수사라는 단계를 빼고 본다면.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김남국 의원이 언제 위믹스를 포함한 가상화폐 투자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내가 이득을 얻고 언제 사고 팔고 했는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그것을 밝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온갖 추측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 김남국 의원이 방송에서 이제 2016년 8월 정도부터 그 이더리움에 한 8천만 원 투자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로 추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16년 8월에 그때 시작을 했다고 치면 2017년, 뭐 18년, 19년 쭉 해서 여러 가지 가상화폐 관련된 쪽에 투자를 좀 쭉 해오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얘기되는 이제 위믹스는 2022년 1월, 2월 사이에 샀고 2월, 3월 초 대선 전에 팔았고 요건 이제 위믹스에 국한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많은 그런 매매 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걸 하나하나를 다 김남국 의원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전체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가상화폐에 10개 내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얻었고 그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했고 이런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 국회의원 재산 등록과 관련해서 이 가상화폐 투자와 재산 등록의 문제 연관성,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과 사고파는 부분에서 그럼 이득을 얻었을 때 그 이득의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본인으로서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재작년 말에는 뭐 2만 5천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저 시점을 두고도 여러 뭐 의혹 제기가 따라오고 오늘 일부 의혹 보도도 하나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까지 김남국 의원 해명과 해명을 토대로 저희가 사실관계 여부를 하나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